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또 이제 인상제. 아이디어 제품? 네, 인상제 커넥터인데요. 우리가 이제 인상을 뜯어보면은 그 인상제 끝에 요만큼씩 남는 것들이 있어요. 짜서 쓰면은 딱 믹싱 팁 하나에 꽉 찰 정도? 그러니까 다른 환자에 쓸 수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게 짜가지고 짜다가 멈추고 급하게 또 다른 거는 하나 준비해서 팁을 거기다 이제 반대에 껴가지고 이렇게 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었죠. 네. 그렇게 하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. 결과가 일반적으로 하나를 가지고서는 느긋하게 짜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나는 요새 거의 다 스캔 뜨니까 최근에는 바이트코핑 쓸 때만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라이트바디는 인상 뜰 때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데 헤비바디는 꼭 이렇게 이제 모아놓는 게 필요하잖아요. 헤비바디 맞습니다. 쓰는 양이 훨씬 많으니까.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제품인데 이걸로 해서 이제 인상제를 한 카트리지에 모으니까 너무 편하긴 하더라고요. 아, 좋아요. 우리 실원장이 그 영상 준비했죠? 한번 예, 볼까요? 제가... 알아서 편집 다 해주시던데 굳이 영상을 봐. 봐요. 할 것도 없잖아요. 이걸 3분짜리 찍는데 좀 봅시다.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요. 연결할 때 방향이나 이런 거는 항상 그냥 색깔만 맞추면 되고요. 네, 항상 똑같은가 보다.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보지 않고도 얘가 반대로는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. 많이. 아 맞습니다. 네. 이게 그러니까 파란색, 하얀색 이렇게 베이스 카탈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꼈을 때는 껴지지가 않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뾰족하게 튀어나와 네, 있는 네, 팁이 그 방향이 있어요. 네, 있는데. 네. 고기에 그 구멍 두 개가 일직선이 네네. 돼야 돼. 네, 맞습니다. 아래가 네, 틀어지면 안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카트리지에서 이걸 꽂고 난 다음에 얘를 한번 꺾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 카트리지가 안 들어가더라고. 그래서 양쪽을 꽂고 동시에 이걸 돌려야지 카트리지가 체결이 되더라고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는 하나는 체결해놓고 이걸 한쪽은 꼽아만 놓은 거고 돌리진 놓은 거고. 않고 네. 양쪽을 끼고 동시에 돌려야지 그 다음에 작동이 되더라고. 네. 이제 보시면은 매번 하시지 마시고요. 보통 한 다섯 개나 뭐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한 번에 네. 그냥 마음 먹고 쭉 하면은요. 네. 이게 카트리지 하나 딱 모이면은 왠지 막 돈 버는 것 같은 느낌? 기분이 좋아지고요. 한번 해보시면 너무 간편하고 시간도 빨리 되고 그리고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제품이에요. 네. 얼마 안 하는데 뭐 그냥 아니 그래도요.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면서 사는데 어? 그 한 봉지면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 쓰겠네. 아, 네네네. 아, 형은 뭐 인상도 안 뜨니까 은퇴할 때가 아니고 네. 한 300년 쓰시겠네요. 아, 네. 보시면 구조도 엄청 단순하고 간단해서 이게 뭐 고장나거나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쓰다가 굳으면은 씻고 쓰면 돼서 플라스틱이요. 환경을 엄청 오염시킵니다. 끊을 때가 된 것 같아요. 네. 할 말이 없네요. 네. 이거 아이디어 네. 제품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거 하나에 250원 정도 되는데 네, 지금 이전에 나왔던 제품은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한 1200원 정도 그다음에 일회용 제품이 한 200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. 이건 다회용으로 한 250원 정도니까 써보시면 만족스러우실 겁니다. 아이디어 상품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네.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